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과 GCF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준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해외에서 선교 사역 중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일행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범사 감사 역사,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 감사 역사, 범사 감사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쿼드 동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주, 일본, 한국이 다자간 안보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인도양 태평양을 연안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그러한 안보 공동체입니다. 미국이 각 나라를 설명하면서 특징을 들어 설명하면서 영어 한 단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호주는 어떠한 나라냐? 이 세계 안보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냐? 앵커와 같은 나라다. 여러분, 앵커가 뭡니까? 닷, 배의 닷, 배 고정장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가 바로 앵커입니다. 일본은 코너스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코너스톤,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죠. 모퉁이돌, 초석,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일본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그럼 어떠한 나라냐?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사사기 때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린치핀과 같은 나라가 한국이다. 린치핀. 린치핀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나 수레나 이런 마차에 바퀴를 이 본체와 연결시키는 그 핀이에요. 이게 빠지면은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어떤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동반자를 이야기할 때 이 린치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정,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력, 안보 공동체를 조직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샬롬이라는 이 큰 은혜가 있어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깨져버렸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이 샬롬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려고 무던히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도 나라별로 연합하여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요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앵커와 같고 코너스톤과 같고 린치핀과 같은 그 역할을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 중에서 꼭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의 닷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구원의 큰 기쁨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 놓쳐서는 안 되는 기쁨이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기쁨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기쁨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구원의 기쁨만큼은, 아니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죽어 평생 이 땅에 살며 주님 부르시기 그 전까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배의 닻과 같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떠밀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잡아주는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함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라. 기도,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것은 코너스톤과 같다. 여러분, 코너스톤은 주춧돌이에요. 기초돌이에요. 초석이에요. 모퉁이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을 시작할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출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삶 속에서 재조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가 일평생 기도하며 우리의 집을, 구원의 집을 완성해 나가는 그 도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천국의 집, 우리가 장차 도달하게 될 그 본향에 있는 그 천국의 집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은 그곳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어가는 이 천국의 집을 지어가는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재확인하면서, 기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이 구원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코너스톤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본루 홈을 지키며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 사람이 이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포수예요. 캐쳐예요. 캐쳐는 본루를 지키면서 1루, 2루, 3루 이 홈을 1루를 거쳐 2루를 거쳐 3루를 거쳐 이 홈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캐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기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포수의 역할이 건축에서 사용하는 초석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의 집이 금이 가고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집을, 우리 이 땅 위에 지어져가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집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갈 줄 믿습니다.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린치핀과 같은 이 감사는 우리가 신앙의 유무를 떠나 삶의 활력소와 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공조하면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를,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이 단서 조항을 붙여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 이 단서 조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저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광야 40년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이라, 평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한 그곳,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37장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놓고 질문하신 그 자리는 골짜기 한가운데였어요. 그 골짜기 한가운데는 뼈가 가득하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죽음의 자리고 낙심의 자리고 포기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낭망의 자리고 삶의 끝, 인생 끝자리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은 곳, 서기 싫은 곳, 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였다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몸의 그 수치를 발견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동산 나무 중앙에 숨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베드로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확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나 사랑하냐? 세 번을 묻는 장면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문제투성이고 오래되어 묵혔고 쌓였고 고질적인 문제, 아픔과 맞닥뜨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풀리겠느냐? 동일하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고백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물어보신 질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 물어보시고, 이 질문의 핵심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실 수 있다는, 살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그 질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서조항 세 가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비록 항상 이 항상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지만은, 범사에라는 이 세 글자 때문에 착심삼일이 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담긴 이 세 단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세 단어 안에서 포기, 낙심, 후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능력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단서 조항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가 삶의 중심을,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삶은 내게 둘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 아주 작은 것조차, 사소한 것조차도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둘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둔다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재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벗겨지고 자신의 수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바라보라는.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였지만은 그 시간,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상황에 매이고 질병에 묶이고 아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과거의 실수, 절망, 물질, 명예, 권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매이고, 아멘, 성령에 매이고, 성전에 매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 넘어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이 모든 공간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재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크게,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안경은 일상적인 걸 볼 수 있는 거고 돋보기가 필요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돋보기를 통하여 보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기뻐하고 내가 억지로 기도하고 내가 내 힘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넘어졌지만은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돋보기를 통해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임파서블 파서빌리티라는 이야기를,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
예수 그리스도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비밀과 같은 병기를 하나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린치핀과 같다 그랬어요. 린치핀은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린치핀과 같이 함께 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기도, 기쁨, 이 감사가 함께하는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 이 기쁨,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기쁨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함이 넘치는 기쁨,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는 기쁨, 감사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쁨은 그 어느 것도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채워진 기도, 감사하며 드려지는 기도, 기도의 99.9%가 감사로 채워진 이 기도를 그 어떤 사단 마귀 원수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때에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1년 365일을 매일같이 감사, 우리가 매일 새벽 드리는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 감사로 채워지면 하루하루 감사로 출발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쁨을 감사로 포장하는, 감사의 보자기로 쌓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단서조항과 같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보며 이 보자기로, 감사의 보자기로 모든 것을 싸고 내 몸에 붙일 때 마치 책보와 같이, 책가방과 같이 하나님은 다 이루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라는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감사라는 돋보기로 아주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기쁨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더 감사라는 더 풍성한 감사의 돋보기를 통해 더 깊이, 더 멀리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그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기쁨, 앞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한날도, 이 한날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